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어떤 사례자가 질문을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 뭔가가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서 카드를 뽑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카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자꾸 기도를 많이 해주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와서 병원에 진찰을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카드를 이렇게 보니까 펼쳐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이 카드는 이 멘토자가 뽑은 카드고 이거는 사례자가 뽑은 카드입니다. 네, 뽑았는데 제일 먼저 이 기쁠 희자 카드가 나왔고 수 카드가 나왔어요. 수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모든 생명이 수로 시작됐기 때문에 수로 마감하고 수로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인체도 70%가 수인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 이 수기가 만발했고 꽃이 피었고 이 옴자가 있고 옴자가 있죠. 기쁠 희자가 있고 그래 이 옴자입니다. 불경에서. 그래서 이 카드에도 기도를 많이 하라는 전번 시간에도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본인이 기도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까 이 카드는 굉장히 그이 모든 문제를 기도를 하면은 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역시 지금도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 보면 옴자가 있고 희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 내가 뭔가의 도움을 받았다. 뭔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의 기운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고, 아, 걱정에서 벗어났다. 이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보면 이 카드가 보면 어떤 카드에서는 다른 유리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요. 그래서 과거로 봤을 때는 이몸 자체가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이제 현재 봤을 때는 이 운둔자라는 카드거든요. 운둔자라는 남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결벽증 비슷한 거거든요. 이 카드가.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폐쇄적으로 있기를 그것이 좋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면 고독, 우울증으로 갈수 있는 그 성향을 갖고 있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않으려는 의미가 있어요. 병의 원인은 여기서 찾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병에 암에 대한 문의가 진찰을 해본 결과가 나오는 결과지만 그래도 이 사람 성향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병이 어디서 그런 것이 오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카드를 깊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현재 결과만 잘 말해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한 원인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봤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운둔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게 그것이 빗장이 당겨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요.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등불을 들고 있잖아요.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한 가닥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닥 빛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으로 봤을 때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두움 속에 갇혔다가 빛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구제를 받는 이런 카드예요, 이게. 어둠의 등불이죠. 만일에 다른 문제를 물으셨다면은 이것이 이제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봉사 쪽으로는 인색하셔요. 봉사 쪽으로 인색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카드를 봤을 때 봉사 쪽으로는 인색하셔요. 사람 폐쇄적인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를 안 해요. 근데 원래 이분은 봉사를 많이 하고 활발해지면 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원인이 왔고 이건 이제 미래잖아요. 미래는 이 비둘기가 있고 이 컵이 시작의 의미도 있고 이게 포도주가 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혈로도 봐요. 혈 피의 혈로도 보는데 이게 넘치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모자라면은 이게 부족해서 병이 오는데 그게 넘칠 정도니까 평화를 찾았다. 내가 암에 대한 문진이 검사해본 결과 아 이분은 평화를 찾았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진찰받기 전까지는 죽을 기분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이런 걸로 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상해. 근데 한번더 그런 문제를 놓고 한번더 카드를 떠봤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 다른 그림이 또 나오면 뭐또뭐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는 의심을
주로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가 어떤 카드가 또다시 똑같이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 한번 더 떠봤어요. 더 떠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멘토자 같은 카드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왜냐하면 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다 무너지고 깨지기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 카드가 뜰 수가 없어요.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상대하는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꺼린다 이런 마음이 있고 색깔이 또 푸른색이잖아요. 푸른색이니까 이 사람이 밝은 붉은색이 떠야 막 경쾌하고 밝은데 이거는 수에 해당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또 컵이 수인데 색깔조차도 수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다.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드는 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이랬어요. 이게 봤을 때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암에 대한 모든 불안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으니까 이것은 과거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온 분이에요. 이분은. 인생을 평생. 그리고 사람들하고 폐쇄적이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아온 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독수리가 비상을 해서 날아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묶였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내 몸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비상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비상을 못하고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데 지금 문제는 뭘로 물었냐 병으로 물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도 마음 역시 마음 답답한 건 똑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승리 카드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해요. 승리 병에 대해서 질문해서 승리한 거예요. 이때는 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승리를 한 거예요. 자 그때는 승리를 보는 거예요. 돈은 좀 들었겠다 이 말. 돈은 좀 들었지만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거는 보면은 독수리가 비상을 못하니까. 지금도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 묶여서 날아가지 못한 답답함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주변 카드가 좋기 때문에 이분은 회복이 됐다. 이분 자 미래를 보게 되면은 이분 이거는 어울려서 노는 카드잖아요. 태양 카드가 떴잖아요. 이때까지는 모든 카드가 어두웠어요. 이렇게 어두웠는데 지금 카드 태양 카드가 떴다고 하는 것은 밝은 태양에 노출됐기 때문에 많이 밝게. 어울리고 좋아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울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재 병에 대해서 이게 봤을 때는 어둡다가 밝아졌다. 어울려서 노는 카드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못 놀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졌기 때문에 놀 수 있다.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러면 카드 분석할 때 아, 당신이 돈은 좀 들어갔지만 병에 대해서 승리했다. 그렇지만 현재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병에 대해서는 괜찮다.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병이 태양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밝아지고 좋아졌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을 좀 치유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어두운 곳에 어울리는 자꾸 그 관계를 가져야 이 사람이 근본적인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멘토를 해줄 수가 있어요.